핫픽인 이슈 함께 하시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핫픽인 이슈 첫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죠.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우리 또 K배터리 두 개의 기업에 이제 우리 자체 생산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. 악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내재화라고 하죠. 네. 그게 혹시 예견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고 네. 좀 시기가 빨랐다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냥 이것 떼고 다 떼고요. 다 떼고? 네. 네. 지금 LG화학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앵커님 살까요? 저는 뭐 네. 네, 좀 예. 늘 너무 신중하다 보니 못 사가지고. 아, 그렇군요. 네. 제 개인적인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. 네, 네. 그래도 저는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. 지금. 우리 저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? 지난까지는 이제 매도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.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격 메리트가 커진다. 사야죠. 근데 아직 타이밍을 가격대는 한 75만 원대 밑으로 그리고 또 외국인들 동향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아직은 지금 중간 과정이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값과 의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.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배터리 가격은 내려가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차를 가격들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각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소재는 그렇죠. 특히 또 뭐 내재화가 되든 네.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 네. 쪽에서 소재 쪽은 계속 관심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. 들고 있습니다. 뭐 만도에 또 5천만 수주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면 우리 만도 얘기인가요? 만도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다른 쪽에 한 솔루스 첨단 소재 네, 예, 네. 이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이제 룩셈부르크의 동박 업체를 인수를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헝가리 쪽에도 진출하는 그래가지고 유럽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 소재에 대한 매출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니까 네. 아마 이런 소재 쪽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또 증설기 효과까지 있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 올해 좀 자신 있게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밖에 OLED 쪽이나 또 반도체 관련된 쪽의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현재 1.65% 빠지고 지금 44,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요. 그럼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매매 전략 가져가 볼까요? 네.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네.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. 근데 아직 뭐 단기 저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신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는 지금부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 때 53,000원대, 손절가는 한 4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. 네,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 1차 목표가입니다. 53,000원, 손절가 4만 원입니다. 두 번째 탑픽 넘어갑니다. 네, 주주들 이제 배당 이제 받을 생각하면 이제 좀 오늘장 좀 빠져도 네, 네. 좀 기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네 배당 챙겨야죠. 챙겨야죠. 네, 주는 거 다 챙겨야 됩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 보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1.4%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고 많이 주는 은행 예금이 1.3%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높죠. 그럼요. 네, 네. 은행에 예금을 드시느니 은행주를 사는 게 낫다. 그렇죠. 네, 이런 쪽의 네.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배당금도 더 늘어날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특히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시총 20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한 40조까지 보통 30조대 초반 정도까지는 많이 봤었는데 네. 이 정도까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분율이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겠네요. 네, 한국의 받는 배당 한국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당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. 네, 네 그런 쪽에서 여러 종목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주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중에 네. 보험주 얘기 또 네.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메리츠 화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작년 기준의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지금 1280원 배당했는데 한 8% 정도 됩니다. 7.9 땡땡땡 되다 보니까 8% 가까이 되고 있는데 또 자사주 매입까지 합니다. 네. 285. 그러니까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특히 메리츠 증권은 매입 후 소각입니다. 그런 어떤 주주 가치에 대한 뚜렷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.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올해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배 정도 그리고 또 PBR은 0.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뚜렷이 저평가죠.
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또 보험업종이 보험료를 올린다라는 얘기와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영향이 또 나오지 않을까. 실적이 더 좋아질 네. 것이고요. 네, 네. 보험료는 올리겠죠? 그렇죠. 네. 네, 보험 쪽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올라갈 수밖에 없죠. 네, 네. 그러면 사셔야겠네요? 저는 네. 좀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제 의견은 네. 중요하지 않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뭐 그런 여러 가지 동향들 네, 확인했을 때 보험주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고배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? 네, 그래서 지금 가격대 한 18,000원대 밑에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네.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 21,000원대, 그리고 손절가는 16,500원대로 중기지지권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제시하겠습니다. 네, 네. 첫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특징 또 살펴보면 건설주들 좋고요. 또 건설기계주도 좋습니다.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는 신호로 봐야 네. 될 것 같은데요. 네, 어닝 시즌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. 네. 네, 경기 회복돼서 실적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? 네, 지수는 오늘도 지금 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네. 실적만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챙겨야 될 것이 여전히 많다. 그렇죠. 이렇게 봐야 네.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작년에는 언택트 쪽이 주도했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약간 경기 컨택트와 관련된 경기 민감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. 그중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굴삭기 판매 잘 되고 있죠. 네, 그렇죠. 그런 쪽에서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게 되면 당연한 수혜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국내도 토목 중심의 건설 수주 양호하게 이어진다라는 네. 관점들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,400억까지 나오면서 작년 대비 50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최근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. 게다가 또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에 따른 시너지겠죠. 이런 쪽도 같이 이어지게 되면 주가에 대한 동향들은 레벨업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입니다. 네, 뭐 열흘 전에 완전 급등을 했었었고요. 네. 네, 지금은 이제 오늘도 역시 2.63% 그 급등한 상황인데 매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? 네, 오전에는 거의 뭐 약세를 보이고 있길래 네. 조금만 더 밀리면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사이에 올라왔습니다. 근데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는 한 47,500원대 정도로 살짝 낮은 가격대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. 목표가는 1차로 56,000원대, 그리고 손절가는 42,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현대건설기계하고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네. 요구보다 조금 좀 부담 없는 가격대의 좀 건설기계주를 하나만 더 추천하신다면? 네, 선호하신다면? 예, 네.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저희 빨간 펜의 주제입니다. 아.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뭐 진성티시라든가 네. 이런 종목들 DY 파워 네. 이런 쪽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. 네, 네. 빨간 펜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